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아까 잡고 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 카페 회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수 박서진을 보고서 장구를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무대를 쓰기 위해서 2주 동안 밤낮 고생하면서 연습하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 번만 축하드립니다. 사실 강원도에 산다고 해갖고 한 10명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정말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미리 힘자라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이제 우리 가수 박서진의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자주 듣고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만약에 진짜 그런 소리 바깥에서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바깥에서 하면 어디 아프냐고 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마도 잘 나왔네요. 사진 한번 찍어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실장님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더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사진이 끝나고 찍을 거예요. 응,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공연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쪽? 왼쪽으로 줄여서 돼요. 왼쪽으로 줄여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공연은 어디까지 이렇게 내가? 공연할 때는 사진을 찍으면 좀 방해가 된다고 해서 되도록 사진을 찍고, 아까 전에는 할머니가 예뻐서 찍어주는 드림. 할머니가 연세도 지극하신지 얼굴이 팽팽하고 예쁘셔서 찍어요. 이거 지금 처리하고 올게요. 이런 거 하면 겁에 걸려. 여기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고. 알겠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강원. 여기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라서 북한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 이북 간다고요? 아, 공연할 이북을 간. 난 아직 겁이 많아서 못 가겠어. 뉴스에서 이렇게 공연 가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때 작년에 일본 갈 때도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외국에 나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떻게 외국까지 나가야 되나. 통일이 되면 이렇게 저희 나라니까 왔다 갔다 했었죠.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러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서 노래 괜찮게 잘하죠. 외모도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아유, 여기 동네 고향인가봐요. 고향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서진이 형 공연하는데 제가 와서 응원해드릴게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끼리 다 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냥 오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노래 한 곡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모르니까 그렇게 알겠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고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뭐? 네? 왕 아니 왕 이거 말고 이거 왕래 말고 그 뭐지?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그 뭐라고요?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아니 38선 말고 하나 답답하다 진짜. 몸으로 말해요 뭐 그런 거 같네. 이거 뭐지?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는 자기 이걸 뭐라고 해? 그래 이산가족 그거 맞아요. 이산가족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옛날 노래 들어보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두 곡을 같이 불러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같이 불러볼까요? 꿈에 본 내 고향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한테나 직장 상사한테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고 속에 꼭 이렇게 참고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사시라고 말하고 삽시다라는 노래를 한 곡 가져왔습니다. 가사 내용은
가사를 들어보면 그래 참지 말아야지 하고 싶을 때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남편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면 네가 차려먹어라 이거 말 그런 말도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하고 삽시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도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못하냐 라고 한마디 하세요. 이제 마지막을 계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세상에 같이 다니구나. 감사합니다. 역시 같이 다니는 분들은 제외예요. 아까 여기가 북한이랑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리랑으로 난타를 한번 치고, 아리랑 난타 하기 전에 무반주로 장구 좀 치고 넘어갈 테니까 리듬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리듬 박수. 늙었나봐요,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짝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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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또 제가 말한 적 있어요? 아, 이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국의 남자는 Thank you.
이것도 실장인 거예요? 아, 버릇 이상하게 드리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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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줄 거였거든. 아, 살이 쪘더니 원장하겠네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도시락 싸서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도 주시고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아이고, 제가 바지에 왜 계속 신경 쓰냐면 어제 군산에 저녁에 행사를 갔단 말이에요. 행사를 갔는데 바지 지퍼가 고장이 나가지고 올라갈 때만 해도 한 두 곡 정도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얌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곡 후에부터 언제 그랬냐 바지 지퍼가 확 열려있더라고요. 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공연 하고 내려왔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계속 봐야 돼요. 중간중간 혹시 고단해. 코로 매출진대도
없이 성함이 어떻게 할라고.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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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나게 메들리 여러 곡 엮어서 보내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하나는 실장일 거예요. 어떤 얘기 실장일 거예요? 얘기 내 거네. 아이고, 여기 내 얘기. 여기 났네. 아, 노래 나. 어, 세 장. 어, 세 장인데? 여기 하나 더 있죠. 네, 그냥 줄까요? 아우, 진짜 드럽다, 진짜. 지금 여기 이야, 진짜 대박이다. 신나게 세 곡을 엮고 그래도 분위기가 좋으면 메들리 한 곡 더 하고 이제는 끝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다 보니까 집에 가는 시간도 이제 그 뭐야, 예? 네? 이 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7시간이나 걸려요. 5시간이나 가야 돼요? 지금 몇 시예요? 9시 반이에요? 9시 5분이에요? 7시 가면 2시, 3시 되면 도착하겠네. 여러분, 세상에 긴장합니다. 아, 내일 가도 돼요? 나는 내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나게 나에게 빗속의 아파트 이렇게 한번 신나게 갈 텐데, 만약에 신나시면 일어나서 춤추셔도 돼요. 더 신나시면 의자 위에 올라가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너무 신난다고 해서 옷 벗으면 안 돼요. 자, 갑시다.
멘들리 갑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어요? 어? 나 여기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 선글라스 또 조금만 뒤로씩 당겨주세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아마 여기 근데 조명이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찍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찍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조금만 좀 당겨주세요. 여기서 들어올 수 있게. 네, 여기서 찍으세요. 여기서. 네. 이쪽이 줄이네. 첫 번째 줄이. 네. 여기 첫 번째 줄. 응?